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재미난 얘기 있나요? 인천, 재미 인천 대접은 못했어. 들었거든요. 저희. 인천 대첩 얘기 나왔어요? 네, 그건 나왔어요. 그거 방송에 나가 되나? 그거 20번 들었다, 방송. 아, 방송. 새로운, 네. 새로운 대첩 있으면 인천 시민들이 그만하라고. 은혁 씨랑 이특 씨의 대첩 하나 있었거든요. 아, 어, 맞다, 진짜? 진짜? 누구랑 누구? 은혁 대첩. 이거는 제 생각엔 방콕 대첩이라고. 방콕 대첩. 이특 씨가 약간 헤어스타일 이렇게 민감한 타입은 아닌데 네, 조금 이게 꽂혔던 예민했구나. 순간이었었어요. 네. 태국에서 이제 행사였었어요. 셰프 모델이 행사를 갔는데. 신동 씨랑 은혁 씨가 둘이 와가지고 헤어랑 의상에 대해서 아 특이해 오늘 머리 이상하다 에 특이해 오늘 옷 이상하다 이걸 한 3시간 동안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면 화나지. 이특 씨 화가 나면 약간 그 변하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쎄해져. 전 정말 조금 어? 했거든요. 아, 근데 이게 억울한 게 있어요. 억울한 게 다들 아셔야 되는 게 자기 이제 공격해주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너 좀 관심 받고 공격받고 아 나오고. 내가 막 그, 나한테 더해줘 더해줘 막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이러다가 갑자기 확 변한다니까요. 근데 이제 의상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이걸 입을까 저걸 입을까. 저는 그냥 서 있었고 신동이 형이 주로 이제 옆에서 형 에이 요게 좋은데? 아니다 형 저거 입봐. 아, 이거 디자인데? 저거 디자인데? 막 계속! 얼굴이 문제인가? 막 이러면서 신동이 형이 계속 욕을 한 거예요.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그게 웃기니까 활짝 웃고 있었는데 이 형이 제 웃은 이게 모습을 보고 열이 받아서 갑자기 제 목을 팍 치는 거예요. 가만히서 거의 가만히서 처음에 웃으면서 막 하다가 게이지가 올라올 것 같아서 야 이제 형 화낼 것 같으니까 그만해라고 했는데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신동을 쳐다봤는데 어 신동은 안 될 것 같아. 형이 그랬어. 체급 차이가. 야 형이 아니, 정말 보고서. 안 되겠다 했는데 봤는데 은혁이 내가 에이! 아 그래서 그렇게 싸우고 난 다음에 이제 은혁 씨가 막 너무 서러운지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처음이니까. 그런데 이런 그렇지. 적은 너무 실망이 크다. 앞으로 형을 못 보겠다. 막. 어머나. 근데 은혁 씨가 울 때 정말 좀 서럽게 울었어. 너무 서럽게 울었어. 아, 울었어? 근데 내가 근데 너무 웃기도 활짝 웃고 막 그런 것도 이렇게, 이렇게 울잖아. 네. 막 이러면서 계속 우는데 앞으로 안 봐요. 무조건 땅만 봐야 돼요. 속상해. 그래서 무대에서 행사라고 비행기를 탔는데 또 공기 이렇게 꽉 자린 거예요. 어머나. 불편하세요. 근데 제가 말을 걸려고 하는데 이미 삐져서.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비행기 타자마자 신문으로 얼굴을 덮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문 양쪽이 젖어 있어요. 5시간 동안을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고 이게 몇 년간 갔어요? 한 3주 정도 됐어요. 진짜? 3주나 했어요? 오래 아니, 되게 오래 갔어. 라디오를 매일 했는데 3주를 갔다고? 네. 이렇게 라디오? 아, 좀 독한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 자리에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상대방이 표정 벌고 풀리죠? 웃겨가지고 리액션 진짜 만점이다, 만점! 표정을 보고 어떻게 화가 안 풀려. 와.